자, 이번 시간은 데이터 타입 튜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튜플은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집합으로 생성 가능한데요. 리스트와는 또 다른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C나 또 다른 언어들을 배워보면은 이런 데이터형은 없는 것이 좀 있고요. 어쨌거나 이 튜플도 잘 활용을 하면은 꽤 괜찮은 그런 데이터형인데, 뭐 일반적으로 쓰이진 않지만 이제 특별하게 몇 군데 또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튜플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예제를 보면은 튜플에다가 데이터를 넣었어요. 데이터. 이 데이터를 넣었고요. 이 튜플에 들어간 데이터가 얘는 소괄호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괄호나 우리 여태까지 이제 셋을 배웠을 때는 셋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 이제 뭐 중괄호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튜플이거든요. 튜플은 소괄호를 이용한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소괄호를 넣어서 넣게 되면은 이 소괄호가 들어가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튜플 안에는 지금 튜플을 또 임의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집합을 마치 리스트와 비슷한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튜플의 요소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제 변조하거나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게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값을 넣으려고 하면 오류 구문이 출력이 되게 돼요. 튜플1에는 뭐 0을 확인하면은 1, 2, 3, 4가 보이게 되고요. 이 1, 2, 3, 4에다가 1, 2, 3, 4 대신에 1111이라는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튜플은 값이 변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가변하는 리스트는 포함이 가능한데, 이거 이제 포인터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포인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인터라는 개념이 C에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이썬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요. 내부적으로도 이런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변하는 리스트는 사실 포인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값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는 뭘 가리키는 거죠? 내 리스트는 어딘가에 선언이 돼 있고, 이 리스트를 얘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추가한다고 해서 얘값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얘는 여기에 대한 주소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라서, 그래서 값은 변하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렇게 출력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뭐 튜플이 그렇게 이제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튜플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뭐 실전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습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특징이 있으니까 이 특징 등에서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풀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체크를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튜플의 요소는 변조하거나 삭제가 가능하다. 튜플의 요소는 변조가 하거나 삭제가 불가능하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조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네, 하면은 에러가 나고요. 튜플에 가변한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또는 없다. 네, 가변한 리스트는 포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포인터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이 바뀐다고 해서 뭐 그다지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할 수 있다가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집합을 포함할 수 있다 또는 없다.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지만 간단하게 넘어왔지만요. 숫자랑 문자를 같이 포함할 수 있어요. 네, 생성된 튜플에 데이터 추가를 할 수가 있다 없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조나 삭제 불가능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할 수 없다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